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셋째 주죠. 그러니까 12월 16일에서 12월 22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타로 뉴스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혹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타로를 봐드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문자와 댓글이 달리고 있어서 저도 힘이 나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돼서 엄청 기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한 타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주간 운세랑 그리고 월간 운세랑 자, 그리고 생방송 운세까지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행운과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바람을 안고 12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총운과 금전운과 연애운과 연애운이고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이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건강운을 제외하고 잘 살기 위한 처방전으로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총운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이거는 잘 살기 위한 처방전이죠. 이거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독자 양자리 구독자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 카드는 뭡니까? 서로 그리워하는 모습이거든요. 남녀가 멀리 있으면서 뭔가 그리워하는 모습이니까 이번 주에는 그리워하면서 약간 기다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거리에서 건너갈 수는 없고 자, 그러니까 기다림의 기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 약간 나는 기다림의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게 이번 주 주된 메시지구나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양자리의 사수자리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십자군 전쟁의 백기사를 상징합니다. 기사를 상징하는데 이게 그냥 돌진형이에요. 뭔가 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냥 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에너지를 잘될 거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전운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엄청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갈 자리에 염소 자리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도 약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던 대로 잘 하시게 되면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고민을 할것 같다. 자,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말자. 자, 그런 카드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운에서는 뭐냐면, 이 카드는 물병 자리에 물고기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사랑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게 뭔가 완전히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사랑을 생각해 보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지금 처방전이거든요. 그래서 유혹자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정갈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드라큘라가 나에게 와서 장미를 주면서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 당하지 마라는 것도 처방전입니다. 제가 드린 처방전이고 어쩌면 홀릭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카드를 봤을 때 하지 마라는 것도 처방전이고 하라는 것도 처방전입니다. 그러면 양자리 분들 중에서 쉽게 홀릭 되시는 분들은 홀릭을 당하지 말자. 자, 그리고 양자리 분들 중에서 홀릭을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홀릭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처방전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뭐다? 자, 뭔가 그리워하는 거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 가야 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죠. 제가 또 다섯 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다섯 개. 바로 제가 놓겠습니다. 이제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이렇게 바로 놓아버리면 되죠. 자 청운이 바비 인형이 뜬네요. 자 그러면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보세요. 청운이 바비 인형이 떴잖아요. 그러면은 예쁘게 하라, 다이어트 하라, 그리고 예쁘게 해서 어디로 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바비 인형은 주도권이 없는 거야. 누군가가 약간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황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누군가 조종하는 듯 움직이면 되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약간 다이어트를 하면 황수자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운에 사랑 카드가 뜨네요. 자, 그래서 사랑과 관계된 것, 그리고 금전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것, 이런 게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전운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업운에 봤을 때는 뭔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자, 그래서 어쩌면 직업운에 조금 놀랄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의해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크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임하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어떻다, 약간은 아이고 깜짝이야 하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운에서는 내가 막 고백하는데, 자, 고백 잘안 들어줍니다. 이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견해가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고백을 쉽게 잘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연애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약간 닫혀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조언은 뭡니까? 자, 적당히 좋은 선에서 가자입니다. 이거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고, 거기다가 좋은 것을, 적정한 선에서 좋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비 인형인 듯이 이 카드의 조언으로 본다면 약간은 좀 이번 주에는 가식적인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가식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다. 남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다음 주 운이 어떨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둥이 자리. 열어보겠습니다. 자, 총운이 결별 카드가 뜬네요. 자, 이 남자와 이 남자는 달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별하라. 어쩌면은 자, 경상도 말로 막슬라랍니다. 막슬라라. 그래서 결별해서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와 나는 같이 갈수 없다. 우리는 따로따로 가자. 너는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가고. 자, 그래서 결별에 관한 것이 장둥이 자리가 다음 주에 있다.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금전운에 봤을 때는 내 보호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 집안과 관계가 있다. 보호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금전운이, 그리고 이 처녀자리의 계자리이기 때문에 세세한 분석을 해가면서 뭔가 금전운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세세한 분석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 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돌진입니다. 자, 그냥 열심히 하자. 그냥. 이거는 전사 카드인데, 이거저거 재 보지 않습니다. 재 보지 않고 양자리는 직업적인 면에서 그냥 돌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진형의 직업운이 필요하다. 어쩌면은 진짜로 요거 경결되면 그냥 필요 없으면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약간 돌진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 그런 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랑운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은 독특한 어떤 사랑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거나 뭔가를 위해서 자, 이거는 사랑운을 자,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여행이라든지 조금 바람을 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한다든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보다 사랑의 방식을 조금 표현이라든지 이런 면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처방전은 불사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나중에 나는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주 우리 쌍둥이 자리들은 어쨌든 약간 결별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결론이 나거나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보면 끝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계자리죠 계자리. 자 계자리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자리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계자리 거 한번 제가 또 열어보겠습니다. 계자리 분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집단주의죠. 집단의식. 어디에 홀릭하다. 다 같이 홀릭하다. 어디에 다 같이 참여하다. 아마 송년회가 있거나 다 같이 모임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합의 일치가 되거나 있는데, 이건 지금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죠. 자, 거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자, 별도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홀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쩌면 쳐다봐야 되기는 하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집단에 관계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너무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굉장히 재정 분석가이면서 거기에 자학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우리 계자리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좀 많이 하는 어떤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직업운에서는 역할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따져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역할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직업적인 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두 가지 다 하시면 돼요. 하나만 굳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저런 모습도 보여주고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면 괜찮아요. 자, 엄마도 포기할 수 없고 여자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가자. 자, 그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이 양자리가 염소자리를 상징하는데 이 칼은 이 기사의 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엄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적인 면에서는 자기 게 아니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마음속에 그게 사실일 거야 하는 거, 그건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처방전으로는 이게, 이 카드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를 받아안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어떤 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를 입양하는 거거든요. 충고해 줄 사람, 우리 사이를 이어줄 사람, 뭔가 어떤 상황을 좋게 해줄 제3의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자, 이 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 총우는 어쨌든, 우리 계자리 분들, 이번 주 약간 홀릭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단 홀릭. 그러니까, 조금 연말이니까, 우리 계자리 분들, 술 조금 조심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계자리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사자자리는 총으로 보면 자, 한 번씩 보이는 또 심판 카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여자를 사자자리 분들은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자, 남성분이 되긴 이 남자들이 되고 여성이 되면 이 여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성을 두고 사람들이 심판하거나 질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다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질타를 하거나 약간 심판대에 오른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 우리 사자자리 분들 썩 좋지는 않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양자리에 물고기 자리고 이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약간 허황된 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투자나 뭔가 될 거야 이런 거좀 내실을 기하면서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카드는. 자, 금전운에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광대가 왕을 희롱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발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단단히 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 있어요. 이게 왕이 얘한테 희롱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나를 조금 놀리거나, 자, 이거하고 조금 관계가 있죠. 놀리거나, 좀 그렇게 할수 있는, 나를 창피해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 밑에 사람들이, 좀안 놀리게. 자, 그리고, 입지를 좀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요 광대가 되는 우리 사자자리 분들, 자, 어쨌든, 너무 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분도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사자자리 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 말이, 여자가 되고, 이 남자가, 진짜 남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너무나 순수하고, 이 남자도 순수한데, 서로 만나게 되면 조금 이상해서 깜짝 놀랄 수가, 이 조용한 곳에 남자가 와서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엄청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어쩌면은 좋은 만남도 될수 있는데, 너무나 훅 다가가지는 말자. 새로우신 분이면, 또 그리고 사자자리 분들에서 연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그 여자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정서적인 것을 이해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총운은 뭡니까? 아, 좋은 카드는. 좋은 카드는 이거는 서로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좋은 카드로 들어올 때는 어떤 뜻이냐면, 각계의 입장을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자. 서로는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는 거울이다. 그래서, 싸워봐야 뭡니까? 서로 똥칠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입장을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다. 그는 나다. 나는 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해하면서 가면 좋은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사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다음에 별자리가 뭐죠? 알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별자리 분들. 자, 제가 또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전사리 분들, 뭘 열심히 만들고 있죠? 자, 열심히 만들고 있고, 우리 전사리 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고, 자, 자기가 창조자라고 착각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우리는 마법사가 이 지금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창조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자는, 인간은 누가 만듭니까? 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법사가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 몰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만들 순 없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잉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업적이 정말로 내가 책임질 만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 전해나리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은 이거는 나쁘게 조금 결말이 안 좋게 얘기를 하면 허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미진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창조적인 일인가를 우리 전해자 분들은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 거북이와 이 광대가 서로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카드에서는 이 거북이를 끄집어내 준게 광대고, 광대는 거북이가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해서 지금 놀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의 동업자 관계에서 궁극으로는 좋은 관계인데, 놀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업의 제안, 뭐 금전적인 제안, 우선은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고를 해봐야 된다. 면밀하게 분석해보자. 금전적인 제안은.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왕이 떴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의 은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이 남자 둘이가 이 여자를 두고 막 뭐라 뭐라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구설이죠, 구설. 자, 그래서 구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연애의 구설, 혹시 연애의 구설이 있을 수 있으신 분들 조금 주의하자. 아시겠죠? 구설, 구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좋은 카드인데, 좋은 카드가 수성의 날개가 꺾였죠.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실망했어요. 자, 이것도 약간 창조주가 될수 없다는 것이 실망을 했을 것이고, 이것도 실망했기 때문에, 자, 근데 분명히 수성의 날개는 자, 펼쳐져서 좋은 소식이 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 처녀자리 구독자분이 원하는 어떤 결말은 안 나올 것 같고,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아이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어느 면에서, 요거는 좀 좋다고 나왔으니까, 어느 면에서 어쩌면은 사랑인가요? 어느 면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나중엔 좋은 결말이 있을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처녀자리 다음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는 잠들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좋네요. 자, 여기도 좋고. 자,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에 괜찮네요. 잠들어 있는 모습인데 여자가 꿈이 이 구름에 손이 나와서 그리고 장미에 보호하면서 뭔가 여자가 그래도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자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상의 축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를 기다려라.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그대들은 꿈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꿈꾸고 있어라. 꿈꾸고. 이번 주에는 결과물보다는 약간 기다림의 시기를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 지금 여자가 요 아이를 버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새로운 아이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아이템에서는 지난 것을 재고해 보라. 새 것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새로운 것은 별로고 지난 것을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좋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세세한 전략가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칭자리 분들 이번 주에 잘 분석하셔서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분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것 막 분석하는 어떤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는 너무 좋죠. 자, 이 태양의 그 포춘 카드거든요. 그래서 신의 은총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더할 수 없이 좋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주 좋다. 자, 이게 전원이니까 좀 추워서는 못 가죠. 근데 어쨌든 연애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 카드도 가족과 자, 그리고 대극의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다 가족과 온 가족이 막 결혼하는 듯 보이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어쩌면 행복한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한 주가 될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갈자리죠. 자, 정갈자리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갈 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자, 이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자, 이것도 결별 카드가 떠버렸네요. 총운으로 봤을 때는 만물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 이 어린 것들, 그리고 이 새들, 이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책임지고 내가 그들을 잘 돌보면 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롭죠. 그래서 책임지고 난 책임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 잘 책임지고 잘 돌보면 아주 좋은 거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스승이고 이게 제자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제자와 스승 사이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연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전운에 열심히 배우고 뭔가 교육적인 것, 그리고 돈에 대해서 배우고, 뭐에 배우게 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 어쩌면 배움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더 배우든, 금전운에서 긍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자,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자, 유혹자가 떴죠. 자, 그럼 이게 홀릭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제 지금 이게 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원래 약간은 정갈자리 분들은 몽환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약간 요게 있으니까 자, 음주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하라. 새로운 발상을 하라. 어쩌면은 조금 나가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연애를 바라보라, 업그레이드 하라, 자유로워져라, 라는 것까지 됩니다. 여행도 괜찮다까지. 그 다음에, 이게 조언 카드가 결별 카드가 떴기 때문에 책임지는데 결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라는 카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지금 정리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잘,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잘 분석을 해서 이롭게 되는 거를 잘 선택을 해서 나한테 이로운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정리할 거는 조금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책임, 새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키운 것들,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어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이 이번 주 카드로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됩니다. 자, 사수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죠. 자, 사수자리의 총운, 자, 그리고 직업운, 그다음에 연애운,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좋은 카드가 떴죠. 좋은 카드.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녀가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뭔가 떨어져서 약간은 생각을 하거나,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사수자리가 이번 주에는 자, 어디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현실에서 벗어나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거나,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게 되거나,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남녀가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를 관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 주.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자, 열심히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약간 에너지를 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되 조금 양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물고기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막 나서서 뭘 한다기보다는 약간은 뒤에서 보자 하면서 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자, 그런 것과 결부되면서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놀라서 도망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남자를 놀라게 하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여자에게 놀라지 마세요. 자, 그래서, 조금 놀라서 완전 도망가는 카드가 지금 떴습니다. 자,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카드를 보면, 자, 이것도, 열심히 뭔가 이익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카드가 또이 카드거든요. 순수하게.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사수자리 분들, 사수자리답게, 주변 상황 너무 재지 마시고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총운은 조금 떨어져서 내 소중한 것과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 자, 염소 자리는 뭔가 성토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들은 보게 되면, 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백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그분과 나와 마음이 좀 틀린다. 자, 그리고 내가 어쩌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닿지 않을 수가 있다. 그의 견해와 나의 견해는 틀리다라는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자, 이게 무녀가 신탁을 받는 카드죠. 자, 그래서 좋은 어떤 좋은 분명히 기운은 있는데 요게 약간 몽환적이고 뭐, 그 현실적인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 요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은 원래 잘 따지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는 것은 조금 판단에 대해서 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판단을 내리자.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개자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직업의 분위기가 가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직업 분위기가 서로 약간 돌봐주는 입장이 될수 있으니까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서로 어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해주자. 백마는 백마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그의 어떤 존엄성을 따로따로. 자, 그러면 집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고백해도, 이렇게 사랑해도 나중에 궁극으로는 둘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마음이 차단돼서 안 가는 것 같지만 궁극으로는 같은 집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내재돼 있으니까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어쨌든 이번 주에 주위 분들과 마음을 자 나누고 가까이 할수 있도록 자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물병 자리가 되죠. 염소 자리 뒤에. 자, 물병 자리. 자. 닿아가지고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거 뽑았어요. 물병 자리 분들 좋은 거 뽑아야 되는데 우리 물병 자리 구독자 분들 많은데. 또 고민하고 있죠. 이 남자도 고민하고, 이 여자도 고민하고 있고, 이 남자도 고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한 주입니다. 한 주. 우리 물봉자리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미망인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건물도 무너졌고, 남편도 가버렸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라는 것을 어쩌면 인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청운으로 봤을 때는 혼자 남겨진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두고 떠나죠. 두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거 말, 기존 거는 우선은 버려두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 거 말고 새로운 쪽으로 해서 조금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 요거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왕이 자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 구독, 아니, 그 물병자리 구독자분은 이번 주에는 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쉬어가야 된다. 요게 보면은 갈등하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편하게 쉬셔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자,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직업적인 면에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떠나죠. 자, 황야의 무법자 떠나버린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 새로운 어떤 독특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연애 면에서 새로운 발상이 자, 물병자리들 다운 발상. 이거는 물병자리가 되죠. 물병자리들 다운 발상이 필요하고 겨울이긴 하지만 산이 보이고 좀 스키장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물상으로 보면 산으로 스키장으로 연애를 또 가는 것도 됩니다. 그럼 좋죠. 그래서 놀러 가거나 유일을 즐기거나 자, 그런 것도 될수 있다. 크게 나빠는 안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에너지가 이번 주에 잘살수 있는 처방전이 극정화라는 처방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이 뭔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자, 시일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자,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는 어쨌든 마음이 조금 물병자리 분들 조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죠. 물병자리 분들하고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이분의 영안 좋아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이 자학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막 심장에 칼도 꼽아놨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이 카드는 정말로 약간 자학합니다. 남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움과 어떤 관련된, 이제 아름다움과 관련된 게 있을 것 같고, 그 길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에는, 약간 양가적인 갈등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양가적인 갈등을 할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소식이 올것 같다. 자, 소식이 오는데, 나중에는 나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약간 조금 놀랄, 걱정이 되는, 그런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 카드가 그걸 상징하거든요. 자, 놀랄, 걱정이 되는 어떤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나중에라도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자, 직업적인 면에서 분명히 뒤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그 뒤에 우리가 또, 자, 한번 뽑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운에서는 재고 있는 연애예요. 너무 연애가 체스판처럼, 연애는 감정이고 서로 몰입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너무 체스판처럼
막 재고 있고 자 그런 카드가 뜨기 때문에 연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니죠. 재능 카드가 떠가지고 요거하고도 연관될 것 같고 자 거기에 지금 제가 처방전이라고 한 것도 요 카드가 서로 헤어진 카드가 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이게 양자리에 천칭자리는 서로를 절대 이해하지 못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의 노력은 뭐냐? 그와 나는 다르다는 거지. 그와 나는 다르다. 그를 다르다는 것을 딱 인정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이 관계가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그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번 주에 자 그렇게 하고 자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 어쨌든 이번 주에 너무나 자학하지 마시고 자 너무 좀 생각을 자 활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16일에서 12월 20일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선은 그 별자리별 운세를 전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읽으면서 이제 세월을 제가 계속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일로 가게 되면 정말 연말이 되고 나라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계속 시끄럽죠. 자,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간에 별일 없으시고 그리고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혹시나 조금 안 좋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 주기 때문에 너무나 조금 자중하시면 됩니다. 자중하시고 자 좋은 카드는 더욱더 시너지를 내시고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편안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